그죠? 날씨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현이는 왜 바닥에 엎드리십니까? 예? 부도화치세요? 땅을 파고 들어가실 겁니까? 자, 유감은 이제 그만하고 봅시다. 책을 피세요. 124쪽 펴보세요, 유나. 펴보세요. 자, 유린 56은 뭘 정리한 거냐면, 추구정사가 용법이라는 건 품사를 말해. 어떻게 쓰이느냐는 거지. 그죠? 쓰이는 것 중에 추구정사가 품사가 세 개가 있어요. 1번 명사, 2번 형용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2번 지난번에 형용사 했죠. 형용사 종용법. 3번 부사종용법에서 제일 중요한 구문을 정리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게 쓰는 거 중에 부사용법 중에 중요한 거세 개. 그래서 얘가 1번 데이터테스트 1번 데이터테스트 2번 데이터테스트 3번 이렇게 할 거예요. 1번을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to 다음에 to 동사원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사이에다가 to 사이에다가 써야 돼. 형용사 혹은 부사를.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 형용사 부사를 어디다 쓸 것이냐. 되게 중요해요. 투 사이에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뜻이 중요해. 뜻은 너무 형용사 혹은 부사해서 투부정사 투동원 할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할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얘 때문에, 투 때문에 없다가 돼요. 부정어가 없는데, TOO라는 애가 부정의 뜻이거든. 뉘앙스가 너무 싫어. 이렇게. 그래서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꿔 쓸수 있는 말이 중요해요. 얘랑 바꿔줄 수 있는 말은 so, that, 용기, so that은 so that 사이에 써야 돼. 형용사나 부사를 요 사이에 써야 돼. 대시니까 뒤에 주어를 쓰겠죠? 접속사 뒤에 할수 없다니까 can't. 동사 원형 혹은 과거야. 그러면 couldn't.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아, 2번. 2번은 얘랑 반대의 개념이야. enough 다음에 to 동사원형. 얘는 먼저 써야 돼. 형용사 혹은 부사를 먼저 쓰고 enough to 정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1번 뜻은 부정사 할 정도로 충분히 얘가 충분히야. 얘가 이런 거가 충분히 형용사한 부사하게 2번. 얘는 뭘로 바꾸겠냐? So, 얘도 여기다가 형용사 부사. So, that, 주어. 얘는 할수 있다니까. can, 혹은 could, plus 동사 원형.
번은 소 물결, 요 물결에다가 형용사 부사를 쓰시는 거예요. 소 물결 as 투부정사. 뜻 두 개. 뭐뭐 할 만큼 뭐뭐 한.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는. 다음 시간부터 동사 원형이 ing 단어 처음 보자니 다음에는 51번에서 100번 50개 외워가지고 그 중에 25개를 시험 보는 거고 51번에서 100번도 보고 해도 됐죠?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보자. 557번부터 볼게요. 7번 보세요. 투투죠. 투투 사이에 형용사를 썼죠. 왜?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가 필요해. 그 주제는 너무 민감해서 드러내놓고 리스판드 응답할 수 없다. 투니까 없다. 그래서 얘를 뭘 바꿀 수 있냐. so that을 바꿀 수 있어. so 형용사 that 주어 can't respond 여기 바꿨죠? 똑같은 뜻으로 다음에 58번 enough to죠? enough to 앞에 형용사가 부사 먼저 썼죠? 뭐 썼니? wise 썼지. wise는 품사가 형용사죠? 왜? 얘도 왜 형용사를 써야 돼? 왜 형용사를 써야 되냐면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 먼저 쓰고 enough to 그러면 허락할 정도로 충분히 뭐? 현명한 그의 인정 아니 인정하다 그의 실수를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뭐 해야 된다? 현명해야 된다. 사람은 제가 실수했네요. 실수를 빨리 인정해야 돼. 네, 그럼 그렇게 해야 현명하고 그 정도로 현명해야 한다. 얘는 enough to니까 뭐를 쓸 수 있어? so that can을 쓸 수 있죠. so that 사이에 형용사 쓰고 자, fear 두려움은 강할 수 있다. 얘도 비동사 t니까 형용사 부사 중에 형용사 할 수 있다. 매우 강할 수 있다. 뭐 할 만큼? 제한할 만큼. 무엇을?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할 만큼? 뭐? 매우 강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자. 560번. 더 이슈. 문제는? 동사 너무 중요해. 고어 자 투투입니다. 투 근데 요거는 뭐냐 이 투 저지를 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게 무슨 말이냐 판단은 누가 하냐 내가 한다 이거야. 얘를 왜 써야 되느냐 주어인 이슈가 판단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앞에 판단을 하는 애가 얘야 라는 걸 티를 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써줘야 돼?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줬죠. 그래서 그 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내가 혼자 판단할 수 없었다. 이렇게 써야 돼. 워즈닉 없었다. 굿. 다음. You 너는 was given 기분은 주다야. 근데 was given은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너는 받았다 소문이니까 이 삶을 받았다. because가 붙으면 because가 붙은 문장이 전체가 다 뭐가 되니? 부사절이 돼요. ADM이 돼. 왜냐하면 너가 뭐하니까? 강하니까 뭐할 정도로 그것을 살 정도로 이
삶을 살 정도로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너는 이 삶을 받았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많이 힘들어요? 너는 그걸 이겨낼 정도로 충분히 가라. 이런 말이죠. 다음에 The baby's vision. 이게 뭐? 비전은 시력이죠? 그 아가의 시력은 is not 어떻대? 얘는 성숙한 다 자란 뭐 할 정도로 스크린에 집중을 할 정도로 다 자라지 않았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모든 것, 은는 이가가 붙은 게 주어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어로 나와있어요. 그 다음은 동사가 설명되었다 써야 되죠? 그지? 그러면 동사에서 알 수 있는 게 두 개야. explain이 설명하다 인데 없다. 한글에 받침에 쌍숏이 있어. 그러면 얘 때문에 시제는 과거야. 과거 시제. 설명 직접 한 게 아니죠. 설명 받은 거니까 수동태였어요. 수동태는 be plus pp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주어 뒤에 동사를 써야 되니까 뭘 써야 돼? be plus pp 인데 비동사를 뭘로 써야 돼? 과거로 써야 돼. 근데 everything은 단수 취급하거든. 그럼 뭘 써야 돼? was를 써야 돼. 처음. 그 다음 pp explain 설명되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죠. 그럼 얘를 뭘로 쓰면 돼?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쓰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니까 enough 를 쓰면 되겠지. 그러면 enough인데 enough 앞에 형용사 두 자를 써야 되니까 명확하게를 먼저 써야 되겠네. 명확하게가 아니죠. clearly 부사를 먼저 쓰고 enough to를 쓸 건데 to 앞에 뭘 써야 돼?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니까 enough to understand인데 요 앞에 뭘 써야 돼? to 형사 앞에 써야 되죠. 의미상의 주어 for 누가 me for me to understand 주어 뒤에 동사 everything was explained 어떻게? clearly 뭐 할 정도로 enough 누가? for me to understand 됐습니까? 예 좀 넘겨볼게요. 다음 봅시다. 분사 구문 가볼게요. 분사 구문에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백이 있죠? 네, 여기 여백에다가 한 번만 용 써볼게요. 자, 해볼게. 부사절과 주절의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부사절은 접속사가 있는 절이 부사절이에요. 접속사가 없는 절은 주절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은 밥 먹을 때 꼭 TV를 보거든요. 점심을 먹을 때 나는 꼭 TV를 봐. 자,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럼 문장이 두 개죠. 나는 점심을 먹는다. 나는 TV를 본다. 문장이 두 개인데 접속사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접속사죠. 그래서 여기 왼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절? 부사절. 접속사가 없는 뒤에 문장이 주절. 이용해서 부사절을 뭘 이용해서 분사를 쓰는 거야.
동사를 써서 뭐로 만드냐? 주로 만들어. 절을.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애를 말하고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애를 말하거든요. 그럼 주어 동사를 싹싹 없앴어. 그럼 구가 돼. 근데 분사를 이용해서 구가 됐다라고 해서 분사 구가 있는 문장이다라고 해서 구분사구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분사구를 만드는 거야. 그럼 해볼게요. 분사 여기. 만드는 법. 세 가지밖에 없어요. 1번. 뭘 없앤다? 주어 동사를 없앤 거기 때문에 접속사를 없앤다. 접속사를 없앤다. 동작을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면 저
두 번째는 연속도로. 1번은 A, B를 같이 한다는 거고요. 2번은 A를 하고 나서 B를 한다는 거야. 연속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 567번 한번 볼게요. 분사 구문은 그럼 품사가 뭐냐? 원래 뭐였어? 부사절이었잖아. 그러니까 품사 뭐야? 부사인 거야. 그지? 그래서 분사 구문이면 부사니까 이제 콧발 찍었죠. 그 다음에 나타났으니까. 아, ADL. 위가 주어, 수트두가 동사. 요렇게 ADL. 요렇게 ADL. 그래서 해석은 serve는 응대하다. 맛집을 갔나 봐.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 있어. 어, 그래서 응대받기를 to be served니까. 응대하는 게 아니고 응대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긴 줄을 긴 줄에 서 있었다. 식당 앞에서. 맞아요. 오케이. 자, 568번. 로마 법은 이볼브드는 진화하다 라는 건 발전하다. Dramatically는 극적으로. 극적으로 라는 건 매우.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극적으로 매우 많이 발전했다. 뭐? adapt는 받아들이다, 적응하다. 그래서 얘 다 ADL, 얘 다 분사구문이니까 이렇게 다 ADL. 얘는 계속해서 continue해서 온 거잖아, 그지? 계속해서 적응하면서 어디에? 새로운 circumstance 상황과 난제, 어려움에 적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했다. 매우 발전했다. 569는 좋은 리더의 책을 읽는 사람, 좋은 독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읽으면서에도 ADM 만든다, 예측을 뭐에 관한, 그들이 읽은 글에 관한. 얘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AM. 그들이 읽은 글에 관한 예측을 만든다. 어? 그 다음에 이게 나오겠네. 어? 이거 복선을 깐걸 보니까 얘는 곧 죽겠네. 얘는 다시 살아나겠네. 이런 거. 예측을 한다는 거. 570번. The plane. 그 비행기는 떠났다. 런던을 몇 시에? ADN. 오전 10시에 떠났다. 뭐 하면서? 그리고 나서 도착했다. 이렇게 되죠. 얘는 뭐 2번 연속 도착했다. 여기에 또 다 ADM. 몇 시에 도착했니? 오후 3시에. 571번 슬립 디프
deprivation은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별표로 뜻을 줬죠? 맞죠? 여기 있죠? 수면 부족. 그래서 얘는 주어 수면 부족은 can negatively affect.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고요. 예, negatively는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라는 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지? 그치?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디에? 한 사람의 인지 기술에. 인지 기술이라는 건 이해하는 기술. 인지한다. 이해한다. 그래서, 그래서, 뭐? 결과예요. 결과. 결과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뭐가? 능력이 여기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ADM. 뭐 하는 능력이 줄어드니? 집중하는 능력. 그 결과 집중하는 능력이 줄어든다. 자, 그다음 여기 뜻도 있죠? 네 개 추가해볼게요. 3번. 3번에는 뜻이 뭐다? 시간. 후보가 6개야. 분사 구문 6개씩 하나로 해석을 해주면 돼. 3번 시간. 뭐 할 때. 뭐 하는 동안에. 아까 밥을 먹을 때. 점심을 먹을 때. TV를 본다. 이렇게 있죠? 4번. 이유. 뭐 때문에. 뭐 이후로. 될지라도 자 그러면 보자 해석해보자 572번에 fill out은 뭘 작성하다 이런 뜻이야 설문조사 같은 걸 작성하는 빈칸을 다 채우세요 이름 뭐 집 어디 전화번호 이런 거 그래서 더 customer 고객 설문조사를 작성한다. 얘들 제발 물어본 질문에서 수행 외우라고 해서 6개 다 외우긴 했거든요. 근데 6개 중에 뭐라고 부탁하죠? 그거는 양쪽 문장 해석을 해봐. 그래서 이 6개 중에 뭐가 제일 적합해서 고른 거야. 해볼게. 고객 설문조사를 작성한다. 모든 질문에 답해라. 작성을 하기 때문에 답해라. 이거야. 이게 좋겠어. 작성을 하더라도 다 답해라. 작성을 할 때 답해라. 이게 제일 좋아. 작성을 할 때가 제일 좋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거야. 다음에 얘는 좀 아파. 나는 거절했다. 뭐를 저녁에 그의 초대를 밥 먹으러 우리 집 밥 먹으러 와. 이렇게 했는데 아파. 그럼 얘는 뭐니? 얘는 이유. 그죠? 결과. 이게 제일 좋죠?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이유가 제일 좋아. 그지 이거 이유가 좋냐 시간이 좋냐를 묻네요. 해석해 볼게. 직업을 고른다. 너는 생각해야 된다. 열심히 뭐에 관해서 너의 관심사에 관해서 열심히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유가 좋을까 시간이 좋을까? 뭐 좋아?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네가 직업을 고를 때 너의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뭐 좋아하지? 내가 뭐 재밌어하지? 이거를 열심히 생각해야 된다. 난 동물이 너무 예뻐. 동물이 아프면 가슴이 아파.
아니면 나는 동물을 막 수술해주고 무서워. 근데 동물 이쁘게 주고 싶어. 그럼 동물 미워하잖아. 그죠? 근데 난 동물 막 치료주고 너무 좋아. 온갖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재밌어. 고슴도치 공부하고 재밌고, 고양이 공부하고 재밌고, 어? 다 재밌어. 여보세요? 그러면 수의사가 되면 되죠. 다음에 575번. 이제 숙제하는 거 그렇게 많이 안 힘들지 않니? 좀 적응이 됐어요? 어? 여전히 양이 많아요? 다음에 얘도 이유냐 시간이냐. 지금까지 숙제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숙제를 조금 양은 어차피 진도는 거기까지 나가야 돼. 어. 이제 숙제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알려드릴게요. 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 동생, 내 동생은 왔어. 왜 왔어? 나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왔다. 근데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럼 뭐가 좋아? 이유가 좋아? 시간이 좋아? 유진이 뭐가 좋아? 네.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다음. 얘는 양보이냐, 조건이냐. 얘도 양보이냐, 조건이냐. 576건은 긍정적인 파지티브 태도를 갖는다. 너는 생각해낼 수 있다. 가능한 솔루션 해결책을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가능한 솔루션을 생각해낼 수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생각해낼 수 있니? 그 태도를 가진다면 생각해낼 수 있니? 조건이죠? 어, 힘들지만 어, 죽겠네. 이거 말고 어? 긍정적으로 해볼까? 조건. 다음에 얘는 인정하다. 뭘 인정해? 몇몇의 분야는 시간이 걸리다. 더 오래 뭐 하는데? 마스터하는데, 숙달을 하는데, 그걸 되게 잘 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 라는 걸 인정한다. 나는 알았다. 영어가 어떻다는 거야? 꽤 재밌구나. 뭐 하기에? 배우기에 꽤 재밌구나 라는 걸 알았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만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although 양보